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7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자체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신앙 점검을 한번 해보는 계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 둘을 둔 어느 목사님, 그 딸 둘이 어느 주일에 교회에 들어오다가 신천지 이단 출입금지 이렇게 붙여놓은 팻말을 보았습니다. 그 동생이 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 이단이 뭐야? 언니가 대답하기를 예수 잘 안 믿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언니가 응, 괜찮아. 그래서 동생이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1단이야, 3단이야? 몰라. 그냥 모른 척해. 그 사모님이 그 두 아이가 말하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우리도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 귀엽잖아요, 그죠? 그 이단이라는 문구를 놓고 그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아, 정말 어린애답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어른들이 그러면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우리가 1단이야, 3단이야? 정말 점검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 대학생 연합 집회가 있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뛰쳐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질문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이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려요. 저는 그 청년에게 있어서 그날 집회가 신앙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듣기만 하고 넘겨버리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먼 친척에게서 유산 10억을 물려받았다고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당장 가서 그 돈 찾아가지고 쓰지요. 그 알고만 지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야. 나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나에게 돈 10억이나 남겨주셨대. 정말 놀라워. 그리고 그냥 말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또 1년쯤 지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10억이나 나한테 유산을 준 사람이 있었대. 그리고 또 한 10년쯤 지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정말 그런 일이 다 있었대.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죠? 유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주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오셨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듣고만 넘겨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진리를 결론 삼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주일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표적이라고 하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유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같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말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그 자체가 놀라운 신앙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해야 합니다. 설마 기적이 일어나겠어? 아니,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리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믿음과 기대가 생기는 거죠. 수르보네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두었는데 예수님이면 고치실 수 있다고 믿고 주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정말 시험이 될 만한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릴 수 있었어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기 종을 고치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낫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이 분명하다면 그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마땅한 일이죠.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만났는데 그렇게 답답해해요.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별로 찾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어느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하나님 안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적도 있었고, 어느 장로님께, 장로님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는데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세요? 그렇게 답답해 하셨노라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담겨 있는 말을 하시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생각인가요? 물론 기적만 바라는 신앙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져야 될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라서 안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적만 바라는 것보다 더 문제가 많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 자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 자체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갓 구운 빵을 이렇게 뜯어서 먹을 때, 여러분 해보셨나요? 갓 구운 빵, 그 참 빵 냄새가 향기롭고 그걸 부드러운 빵을 뜯어서 그걸 먹을 때 그 느낌 아시나요? 그런 게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사서 그 참 아주 상큼한 면 냄새가, 정결한 면 냄새가 나는 그 옷 셔츠를 내가 입을 때, 서랍을 열어보았는데 속옷들이 잘 개켜져서 서랍에 가득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요즘에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행복을 발견하는 일은 참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은 행복이 소확행에 불과할까요? 그저 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일까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어떻게 소확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마지막 짓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된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유 목사, 또 사고 치려고 하고 있네.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돼.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겠어? 너 기적을 계속 설교했다가 괜히 교인들의 마음만 부웅 뜨게 만들고 너 희망 고문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날 듯 일어날 듯 하다가 결국은 기적도 없더라. 너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 자꾸 기적 하지 마. 그냥 소확행이면 충분해. 그저 일상의 소소한 일에 행복을 느끼며 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삶은 다 그런 거야. 너 잘못하면 아주 사이비 부흥사 같이 되겠네. 아주 수준 낮고 지적인 수준도 떨어지는 너 그런 설교자 취급을 받을 거야. 너 자꾸 기적 이야기하지 마. 그런 생각이 솔직히 떠오르더라니까. 갑자기 설교 준비했던 게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될까? 정말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해도 될까?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지난 2007년 10월에 제가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었던 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한 달 동안 꼼짝없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 수술하고 저 수술하고 그렇게 있는 동안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병실에서 기도할 때 주셨던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사는 삶과 사이에 조그만 틈이 생기는 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설교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 설교를 하라는 것. 그건 저에게 있어서 심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설교자로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지침을 받은 날이기도 했어요.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교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도전이라. 그동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성령 집회 때 기도받으러 나오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면, 예수님 기적을 행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분,
완전히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분, 가정이 그냥 깨어질 대로 깨어진 분,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에 매여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분,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 내 삶 속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리스 트로벨이 쓴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기적이냐 우연이냐. 제가 그 책을 처음 볼 때는 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적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었던 때였습니다. 진짜 하나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을 때 그 책을 보았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아, 지금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속에 내가 살고 있는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뜨게 됐습니다. 새롭게 도전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신년 집회 그리고 계속되는 성령 집회 때 계속 그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믿는다고, 기적을 기대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셔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씀하실 때 처음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처음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 가장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내 삶 속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서 선교 보고 하실 때 저는 무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셔서 다들 웃었습니다. 무슨 충만이, 무능력이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들어봐도 무능력이 충만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무능력이 충만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도 무능력이 충만한 분 많으실 거예요. 내 삶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죠? 주인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손님으로만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님이신지 주님이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역사 안 해주실까?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역사 안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역사를 못 하신 거였어요. 다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나쁜 짓만 골라서 한 게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목회도 열심히 했고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살았나,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내 주인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을까? 예수님의 주님 되심으로 푸셨어요. 종들을 불러다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종들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종들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집의 종들처럼 이해가 안 돼도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돼요. 주님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는데 하나는 노력해서 하는 순종이 있고 하나는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하는 순종은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이렇게 끝나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우리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셨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안 되더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지요? 죽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말은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이거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말씀으로만 끝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은 강과 같은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우리 속에서 생명이 강이 되어 흐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한 영혼이 사는 일에는 강이 필요 없지만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강이 필요한 거예요. 산과 들과 들짐승 식물까지 다 살게 되는 역사는 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여러분의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니고 한 도시의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무능력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강이 있지만 그 강을 가로막는 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니 강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뚝이, 무슨 힘이 강한 그런 뚝이 있을까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죽지 않은 우리 자아가 그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죽지 않은 우리 자아가 성령께서도 아무것도 못하시도록 가로막는 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죽지 않은 자아가 뭐지요? 우리 자존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과 계획, 우리 지혜, 우리 경험, 내 주장, 내 고집.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자존심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 내 방법, 그것으로 사니까, 내 고집, 내 주장하며 싸우고 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 아무것도 못하시는 이 뚝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 뚝이, 이 장벽이 헐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가족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강과 같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저는 이번 신년 부흥회 때 막힌 담을 헐라라는 주제로 바로 이 문제를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해결받아야 되겠다.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죽지 않은 자아가 이번에 완전히 헐어져야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성령 집회 때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문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얻고 싶은 거예요. 알고만 지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듣고만 넘길 문제가 아니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가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전도사님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회 성공하게 해달라,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무도 안 가겠다는 곳 있으면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설교 듣는 전도사님들이 다 얼굴이 누렇게 뜨더라. 네. 충분히 이해돼요. 그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일까. 그런데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제는 제 목회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쯤에 와보니까 내가 전도사 때부터 벌써 내가 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거기서 죽고 싶습니다. 아무도 안 가겠다는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다면 지금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더 놀랍게 일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믿어지지 않고 기쁘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게 그 전도사님들의 목회 생애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어져서 전한 거죠.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거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나 하나 죽으면 그러면 가족 다 삽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가정 안에 어떤 시험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 죽으면 다 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죽으면 그 어려움이 다 간증이 됩니다.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예요. 우리 삶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언제 붙잡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고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러다가 죽어요. 죽을 때 가서 아, 내가 진작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훨씬 잘 살았을 텐데 죽을 때 가서 그거 깨닫게 돼요. 얼마나 후회가 막심합니까? 지금 진리를 결론 삼는 이게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지금 결론 삼아야지.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 죽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내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를 표적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제 삶을 표적으로 삼으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엄청난 기적 어느 하나도 지금 변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매일같이 기적과 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런데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어요.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무감각해진 거예요. 기적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고도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완전히 기적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도 설교 듣고 그냥 끝내기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저 예수 믿는 척 하고 끝날 수도 없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는 삶으로 그냥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제 삶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믿습니다. 저를 표적의 도구로 쓰세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세요. 제가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 종들처럼 해보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죽음으로 드리는 순종,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부터의 남은 인생을 걸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저 또 한 해가 넘어가는 그런 반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생애가 이번에 완전히 새로워지기 원함.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나기 원함.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함.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긍휼히 그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심령을 주님 만들어주셔서 그 마음의 갈급함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의 손으로 진히 저들 위해 손 얹으셔서 하나님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셨음을 믿는 이들 위해 역사하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을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성령께서 뜨거운 강하게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진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희들 자신이 어찌 이렇게 무능력한지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력으로만 사는지, 하나님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주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 혼인 잔치집의 종들처럼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나 하나 죽으면 우리 가족이 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고 일터가 살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변함없이 나와 예배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와 믿음과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에도 강건함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기업에 복을 주시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며 살게 하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자유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김정국 목사님 몸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열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주님 속히 석방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게 억류되어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 납북자들과 국군 포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수고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환경과 여건 속에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심령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삶이 계속되게 하소서. 정말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